안녕하세요, 빠키입니다. 혹시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 전 기억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재입니다. 저는 듣고 눈물까지.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다시 들어볼까요? 네, 팡팡유치원. 이름만 4번 바뀌었습니다. 팡팡유치원, 액션유치원, 초록유치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떡잎유치원. 방송사 어른들의 사정으로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죠. 이력서를 넣는 족족 떨어지던 원장 선생님이 상경에서 개원한 우리의 떡잎 유치원. 이때부터 떡잎 유치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원장 선생님 상경일이 유치원 휴일입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밝혀볼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별장만 4천억 원에 엄청난 부잣집 딸 수지의 선택을 받은 떡잎 유치원. 서민 유치원인 척 하는데 알고 보면 부르주아 유치원인 거 아시나요? 수업 내용도 항상 바뀌고 학부모 설명회, 학예회, 운동회는 물론이거니와 시골 소풍, 수영장, 스키장, 심지어 볼링장까지 가죠. 해바라기 반 원생수를 세어볼까요? 총 23명! 벚꽃 반, 해바라기 반, 장미 반 총 3개 반이니까 전체 원생 총 70명가량의 중대형 유치원입니다. 운동장도 엄청 넓은 데다가 교실, 강당, 각장, 수영장, 거기에 원장 선생님 사저까지. 닭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가끔 오리도 나오죠. 이렇게 넓고 큰 유치원인데 TV, 컴퓨터도 없고 가전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사무 업무를 거의 수기로 하나 본데요. 한 번은 원장 선생님이 컴퓨터를 가져왔다가 바로 치웠죠. 유치원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원장 선생님이 기계 치여서 없는 듯 합니다. 그래도 좀 답답할 것 같긴 하네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큰 유치원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숨겨진 비밀 장소가 있는데요. 유치원 강당 구석에 의문의 창고, 출입금지라고 표시된 이 방. 들어가려고 하니 원장 선생님이 소스라치게 놀라는데요. 이 방의 정체는 뭘까요? 알고 보니 원장 선생님의 덕질 본진, 온갖 장난감들이 모여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인형 같죠? 이 인형은 짱구 가족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공포의 프랑스 인형. 과연 원장 선생님과는 무슨 관계일까요? 떡잎 유치원에는 여기 말고도 비밀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숨바꼭질 하다가 판자로 막아놓은 의문의 공간을 발견! 이 구멍으로 들어가 보니 원무실 바닥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죠. 짱구와 철수가 몰래 들어가 선생님들을 당황시키기도 했습니다. 숨바꼭질 할 때 여기로 숨으면 절대 못 찾겠네요. 떡잎 유치원에는 3개의 반이 있죠. 한주 선생님이 담임인 벚꽃반, 최성화 선생님이 담임인 해바라기반, 남일 선생님이 담임인 장미반. 맨날 장미반, 해바라기반만 티키타카하지 벚꽃반은 차은주 선생님 빼고는 존재감이 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4의 반이 등장했죠. 아침부터 찝찝한 철수. 유치원에 도착했는데 사람도 없고 스산한 느낌까지 듭니다. 이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벚꽃반, 장미반, 해바라기반, 그리고 의문의 네 번째 교실. 3개 반을 다 뒤져봐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네 번째 교실에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이 강제로 닫히고 안쪽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무서운 분위기에 화장실에서 한 명씩 사라집니다. 울음소리와 함께 튀어나오는 물줄기. 그 순간 유치원 사람들이 모두 석고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때 남일일 선생님이 귀신이 되어 철수의 머리를 잡아당기는데 알고 보니 붕!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철수. 하지만 뒷머리가 뻗쳐있고 손에는 석고가루가. 혹시나 유치원 확장을 하더라도 네 번째 반을 만들면 안 되겠네요. 떡잎 유치원은 체육관에서 정기적으로 합숙 교육을 하는데요. 이날도 어김없이 체육관에서 합숙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다른 아이의 얘기가 들려오죠.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숫자가 다른 계단이 있다는 괴담. 무섭긴 하지만 설마 그런 게 있겠어 하고 무시하고 자는데요. 하필 훈이가 화장실이 급해서 다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 등장한 계단. 설마 진짜겠어 하고 올라올 때와 내려갈 때를 세보는데요. 다행히 숫자가 같아서 다들 안도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다음날 계단이 있던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원래 체육관의 2층은 없었죠. 어김없이 등장한 이 꽃의 정체는 뭘까요? 공식적으로는 1층밖에 없는 떡잎 유치원. 건물이 엄청 높아 보이는데 1층이라는 게 의아한데요. 사실 여기도 2층이 아니라 그냥 지붕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더.
또 다른 합숙날 흑공과 차은주 선생님이 2층 발코니에서 썸을 타는데요. 겉보기엔 엄청 로맨틱한 장면이지만 소름 돋는 건 공식적으로 2층은 없죠. 그럼 이날도 귀신의 장난이었을까요? 떡님 유치원의 마스코트 귀여운 고양이 버스, 아이들의 등하원을 책임지죠. 운전석 포함 좌석이 총 26개 중형의 수동 변속기 차량입니다. 그런데 도통 장미반이 버스 탄 건 보지 못했죠. 그럼 장미반은 걸어다니느냐? 아닙니다. 베일에 쌓인 2호차 강아지 모양이네요. 너무 귀여운 버스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현행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보호 차량은 황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을 장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천편일률적인 우리나라 버스와는 달리 일본의 버스들은 진짜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버스, 최근엔 호러 에피소드도 등장했는데요. 방학에 뜬금없이 도착한 유치원 버스를 멋모르고 탔다가 맹고와 함께 그대로 황천길로 갈 뻔했죠. 전날 저녁에 주운 버스 모양 돌이 문제였습니다. 여튼 귀여운 유치원 버스들,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짱구, 철수, 훈이, 유리, 맹구는 물론이거니와 초롱이, 짱아까지 떡님 말 어린이들의 필수 코스 떡님 유치원. 평행세계 미래엔 외국어 유치원에 밀려 폐업한다고 하는데 오래오래 가면 좋겠네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요구르트.